채팅방에 글들이 계속 올라와서 읽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공지 사항을 누르면 공지를 누르면 오른쪽에 글 목록이라고 있죠. 이거 공지로 되어 있는 글들의 목록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글을 올리실 때 그냥 답변 형식으로만 짤막하게 올리지 마시고 조금 앞뒤 그 서문이 있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본인께서 이렇게 도움상력이라 엔진에 엔진 그렇게 올리시면 목록 그 목록에 저장이 다 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올리시면 그것이 곧 콘텐츠화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여기 검색을 하시는 거죠. 오른 위에 여기서 눌러서 내가 패들렛에 관한 정보들을 원한다 그러면 패들렛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 창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패들렛 패들렛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여기 위아래로 쭉 있죠? 패들렛 기안문 이렇게 순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누구만 다른 분들이 올린 패들렛과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의 마치고 지금 도봉산 가는 길인데 도봉산 옆에서 이렇게 서서 녹화했습니다.